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109번입니다. 109번. 예, 모의고사 109번. 안전본부장, 그냥 소방본부장이라고 부를게요. 예, 갑은 7월 22일 소방청장에 취임한 의뢰, 인사비리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해서 감사원에 제보했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이건 허위다, 이러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뭐부터 했어요? 직위해제부터 했어요. 직위해제. 얘가 지금 임용권자예요. 소방청장이. 얘가 본부장을 직위해제를 했고요. 이어서 같은 사유로 해임을 했습니다. 예, 이래 되면 말이죠. 지금 이거 여러분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그래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저 전북 소방본부장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예, 소방공무원 다 지방공무원은 아니에요. 예, 얘는 국가공무원인데요. 뭐 어쨌든 간에 예, 공무원에 대한 직위제 처분이고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가행정 행위입니다. 가행정 행위. 얘가 종행정 행위로 징계 처분 나온 거고요. 그다음 예, 권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취임한 이 을이 인사와 관련된 부당지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외에 이 권익위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근거해서 이 소방청장에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이거죠. 예, 그래서 먼저 나왔던 건 경기도 선관위장의 원고적격 인정된다. 요번에는요, 소방청장의 원고적격 인정된다. 18년도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도 출제될 수 있죠. 예, 얘한테 갑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신분 보장 조치로 권익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를 시키기로 요구하기로 의결을 하고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 위원장 병이 예, 대표에서 통지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위원장이 했다고 피고가 위원장이에요? 아닙니다. 권익위가 합의재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대표자예요. 통지를 했을 뿐이에요. 대신 갑은 관할 소청 위에 예, 직위 해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임 처분에 대해서 각각 소청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위가 개수가 너두 개면 사건도 두 개라고 했습니다. 청구도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금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공무원은 소재기 전에 예,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죠? 예,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청 반드시 먼저 한번 거쳐야 되고요. 설문 1번 가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직위해제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위법이면 취소하면 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죠. 직위해제 후에 해임처분 나왔고요. 해임처분 때문에 직위해제가 실효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미 효력이 없는 걸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협의의 심판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협의 심판이. 네, 소청 결정일은 2월 10일이며 인사 규정에 뭐가 있다? 예, 이렇게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급 소요 최저 근무 기한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예,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규정 없으면 무조건 권리 보익 깨지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불이익 규정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여기서 소청 결정일 2월 10일이라는 것은 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심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 소청 다툼이 시작된 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이죠.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에 소청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임 처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해임 처분이 완전히 효과가 완성된 거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직위해제는 가행정 행위, 해임 처분은 종행정 행위에 따라서 같은 사유로 이렇게 나오면 사후적입니다. 사후적이에요. 그때부터 실효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 16조1항에 필요적 전신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취 적용되고요. 특별행정심판으로 소청을 거쳐야만 소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청제기는 모든 공무원 다 30일이에요. 30일 되면 앞에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 언제 나왔죠? 예, 직위해제 이때 나왔네요. 11월 9일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의 제기는 예, 이때 들어갔네요. 그렇죠? 12월 1일 그럼 보세요. 11월 9일, 12월 1일 아직 30일 안 지났으니까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 접법한 거 맞죠? 그 다음에 해임 보세요. 12월 27일 나왔죠? 나왔고 해임에 대한 소청 언제 들어갔나요? 1월 15일 들어갔죠? 아직 30일 안 지났으니까 예, 양쪽 소청 다 적법합니다. 그렇죠? 양쪽 소청 다 예, 청구 기간은 30일이다. 심판 도중에 해임이 나왔다. 심판 도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도중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직위 해제에 대한 소청이 12월 1일에 들어갔어요. 12월 1일에 들어갔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임이 나온 시점은 바로 12월 27일이네요. 그러니까 예, 직위 해제에 대한 심판 도중에 해임이 나온 겁니다. 예, 중간에 실효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실효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실효가 되었는 바 협의 심판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예, 소급해서 직위 해제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해임 처분 나왔을 때부터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 예, 그때까지 직위해제가 나왔었다라는 전력은 남습니다. 전력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전력 남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예,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적법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해임이 더 제거될지 안 제거될지 예, 제거될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의 종국적 상실 상황은 아니다. 왜?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 완전 박탈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 앞에서 봤던 인사상 불이익은요. 예,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죠? 예, 아직 상실된 건 아니다. 두 번째 거. 마지막으로 불이익 규정이 있다. 이게 바로 인사상 불이익, 사회적 이익이죠. 부수되는 이익으로. 결론적으로 예, 이것은 적법하다. 결론 나옵니다. 적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직위해제가 위법이니까 본안에서는 취소하는 제결을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죠. 설문 2번 가도록 합니다. 네, 소방청장이 3월 30일 해임 처분을 3월에 정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누굽니까? 처분청이죠. 변경 처분입니다. 변경 처분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요? 갑은 자기가 아무 징계 사유가 없는데 야, 해임을 정직으로 바꿔주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하면서 소방청장을 상대로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법원은 무슨 판결이 될까? 근데 보시다시피 변경 처분이 나온 이유가 요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고에 앞서 3월 30일이죠. 3월 20일 날 해임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제결이 나온 경우 하나, 예, 정직으로 변경하라는 명령 제결이 나온 경우 하나 비교하시오. 뭡니까? 하나는 형성 제결, 하나는 명령 제결 이렇게 나온 거죠. 변경 제결과 변경 명령 제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핵심은 뭘까요? 네, 맞죠. 형성력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형성력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 그 뒤에 나온 변경 처분이 처분이냐 아니냐가 달라지겠죠. 그 문제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판결이 될까? 변경 제결은 형성 제결이다. 따라서 예, 변경 처분은 예, 이미 여기에 의해서 변경된 거잖아요. 변경됐다는 걸 알려주는 사실행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처분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는 변경 처분 소송은 대상적격 흠결로 바로각합니다. 바로각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경 명령 제결은 형성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 이 소방청장이 한 변경 처분이 처분은 맞다. 처분은 맞는데 이 지금
유리한 변경이잖아요. 이 유리한 변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리상인가? 예,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나 보군 해서 불리해요. 불리. 예, 불리하기 때문에 효익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뒷부분도 여러분들 예, 우리 카페의 내용 가지고 예,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뭐 똑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립식의 그 기본론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 특순이 1, 2 들어가는 거 답안지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인해 두시고요. 네, 설문 3번 갑니다. 소방청장은 예, 요게 이제 요 판례죠. 요 사실관계 바탕 판례. 예, 국민권익위원장 병을 상대로 예, 조치후에 취소를 관소를 제기했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어머머머머 요거 제가 해설에 안는 듯한 느낌 좀 드는데요. 예, 볼까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형사처벌이 있어요. 과태료 형사처벌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 잡아주는 거죠. 예, 먼저 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소방청장한테 한 조치 요구는 예, 우선 공법에 근거한 건 맞습니다.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뭐다? 이건 예, 이 조치 요구는 저런 거 없었으면 예,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내부행위일 뿐입니다. 내부행위는 뭐예요? 처분이 아니죠. 국민에 대한 행위가 됩니다. 외부행위야지 처분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우선 내부행위예요. 따라서 예,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데 과태료 형사처벌이 반전변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 상대방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건 단순 내부행위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판례는 이런 것도 짚어줬죠. 예, 소송법 심판법의 2조에 상대방이 기관이면 안 된단 말이 있냐? 없잖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디테일한 친구.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적격을 인정합니다. 뭘 가지고 움직였어요? 예, 형사처벌. 이거 가지고 대상적격을 잡아줬습니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 규정.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불이익 제거를 위해서 결국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권리보호 필요성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죠? 기관소송. 그런데 기관소송은 45조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죠. 법에서 인정할 때만. 근데 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기관소송 근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권익위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주관적 권리보호 필요가 있는데 길이 없네. 이럴 때 또 법치행정 들고 들어오죠. 판례가. 법치행정의 원리 뭐라고 써놨습니까? 법치행정의 내용은 법대로 행동해라. 국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구제제도가 또한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됩니다. 길을 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소방청장은 사람이 아닌 문이다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소송상 사람 취급해주자. 사람 취급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얘는 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바로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이런 접근도 됩니다. 예, 이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야 손발이 어떻게 예, 자유형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징역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접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법상 권리능력 인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부과 규정이 있을 때는 공법상 권리능력이라는 것이 따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접근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이 두 가지도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 4는 3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조치 요구를 했는데 뒤에 불이익이 아주 세게 붙어. 얘는 어떻게 돼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뒤에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소방청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갑에 대해서 정직을 하라는 징계 요구를 받았어요.
좋지 요구. 얘는 징계하지 마. 얘는 징계해. 이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예, 얘는 권익위, 얘는 감사원. 근데 감사원법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 의무 부과되는 것 같아.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불이익이 뭐 과태료니 형사처벌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된다 이겁니다. 안 따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두 판례를 제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권익위의 조치 요구와 달리 이 징계 요구는 단순한 권고행위 지도로 봐야 된다. 뭐가 떠오릅니까? 행정절차법 48조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법전에 이쪽 48조 2항에 보게 되면 행정지도는 뭐 하면 안 된다? 예, 이행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조치 두면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대우에 대우 들어가시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지도가 아니라 처분이야.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결국은